먹을 텐데인지 만날 텐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먹 만날 텐데 오늘은요 제 맛집이 아니고 오늘 만날 친구가 선택한 집입니다. 근데 뭐 사실 하남 미사의 닭갈비가 맛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요런 집인데 요런 외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닭갈비인데 와, 형이 아까 맛있지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갑자기 막 존싹해진다. 아니, 오늘 난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내 책임 아니고. 먹은 다음에, 이건 케이윌이 좋아하는 집이라고. 아니, 내가 몇 개를 던졌잖아요. 여기는 형이 고른 거지, 그 중에.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남 쪽에 안 와봤고. 그죠? 그럼 이쪽에 이런 음식이 다 기본 이상 맛있으니까. 나는 자전거 타고 오면서. 아, 자전거 타니까. 그래, 뭐 운동을 해야 돼. 저희 뭐 시켜야 되죠? 분이시죠? 예. 분이시면 좀 이건 모듬시키시면 양이 좀 많긴 한데 저희 집 고기 다 나올. 그래도 모듬을 먹고 여기도 식사를 할 거니까 예, 맛을 다 보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모듬 준비할게요. 예.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아무거나. 맥주 일단 먹자, 더우니까. 소맥? 소맥은 난 맥주 형은 소주 소맥 먹는 거 아니야? 퐁당퐁당. 아, 오케이. 소주 먹고 맥주 취해 있어. 난 좋습니다. 소맥 먹어. 아, 짜장 괜찮아. 소주 아무거나랑 맥주 아무거나 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술한잔 먹자. 인사 안 해도 되는 거야? 인사를 왜 해? 다너 누군지 아는데. 와, 근데 형, 나도 많이 봤는데, 오늘 평소보다 더 거지 같아? 오늘 닭갈비 룩으로 하고 왔어. 난 그래도 형이랑 의리를 지키려고 난 샵을 안 갔다 왔단 말이야. 야, 너 비비 발랐잖아, 아, 지금. 비비 얼굴이 발라야지. 허해. 이건 매너지. 무슨 매너야?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좋아, 아니, 내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에 대한 매너. 이거 나샵안 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엄청 싸웠어. 아. 이건 신경이 형에 대한 매너가 아니다. 아니, 근데 갔다 와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뭐큰 변화 있니?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 남자끼리 무슨 메이크업하고 나 술을 먹어. 진짜 이상한 거지. 아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니, 얘가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우, 저희 맛있습니다. 드셔보시고요. 어떻게 할까요? 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사지 말자. 네, 반갑습니다. 이거 소맥 먹을 거지? 나 소맥 진짜 먹어본 지 오래돼갖고. 그래. 나는 퐁당퐁당. 퐁당퐁당. 나는 어느 순간부터 소맥이 싫어. 소주 맛도 안 나고 맥주 맛도 안 나. 아니, 내가 소주맥을 좀잘 타요. 그래, 좀 이따 그럼 한잔 얻어 먹어보자. 네. 아, 너무 연예인 같은데. 너무 셔츠에 막 초록색 롤렉스에 지금 비비크림에. 아, 비비크림 왜? 나 비비는 좋은데 비비크림은 좀. 여기 강아지 데리고 올수 있대. 그래서 닭가슴살을 강아지 주라고 이렇게 메뉴에 있어. 야, 아무튼 뭐 천천히 얘기하자. 응. 나도 되게 좋아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누가? 셔츠 입고 메이크업한 아니, 그래도 남자랑 낮에 닭갈비 먹는 게. 샵은 안 갔다 왔다니까. 나이형 그때 얘기했잖아. 탄수화물이랑 당 끊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뮤지컬 얼마나 됐어? 뮤지컬은 이제 두 달 넘었고 이제 2주 남았고 연습은 얼마나 해? 연습은 두달 정도 연습하고. 근데 예전에 할때 악기를 무대에서 해야 되는 게 얘기했잖아. 제일 큰 스트레스여갖고. 뭘 얼마나 하는데? 아코디언? 아코디언이랑 피아노. 한 곡을 다 해? 한국이 아니에요. 8분짜리인가가 하나 있고. 와. 문제는 이 8분 하는 건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걸 내가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않아? 처음에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그게 좀 편해. 아, 좀 그래, 그게 편해. 좀 낫다니까. 편해. 피아노만 맞춰만 주면 돼. 익숙해지니까. 저희 모든 곡입니다. 와. 이분은 아, 더덕이 좋네. 소금 더덕도 맛있어요. 이건 간장. 예. 이건 고추장. 예. 이건 이제 더덕국인데 숯불에 구워드시면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뼈 없는 닭발. 닭발 너 처음 먹는데? 닭발을 숯불에 구워드시면 이게 또 일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건 목살. 목살 요즘에. 예. 맛있겠지 뭐. 사실 하나만 나와도 벌써 공기 맛 때문에 술도 좀덜 취하고. 맞아요. 저는 여기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 들러가지고 자주 먹었었어. 아, 그러면 여자랑 그 자전거를 둘다쉴수 있어? 여자랑 자전거를 타야지 언젠가. 여기 형 넘어오다가 오다 보면 형그 아이유 고개라고 알아요? 몰라. 그 하남 넘어오다가 되게 높은 언덕길이 있는데 그 옆에 자전거 길이 다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세 번을 크게 넘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유 3단 깔았고 거기를 사실 이성과 넘을 자신은 없어. 연예인들은 언제까지 연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긴 해. 아니 진짜야. 자전거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 아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피부가 좋은데? 살을 열심히 빼다 보니까. 입술 색깔도 좋고. 입술은 발랐지. 형 비비 바르고 입술 안 바르잖아. 알짱 부르는 거야. 입술 바른 남자랑 낯술 먹는 거 너무 싫은데. 일단 먹어보자. 야 근데 대단하다. 뮤지컬은 난 못해.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왜 안 시켜줘요? 형 한다면 시켜주지. 아 옛날에 막 제안도 있곤 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어. 일단은 안경을 벗을 수 없고 뽀로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요즘 이제 40살 넘고 공연 전에 한 달 술 끊고 담배 끊고 하지만 그 수도승의 생활이 상상이 안 가. 수도승의 생활? 아 그 한동안 연습과 두 달 동안 금욕 금주 아니야. 콘서트는 3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망가지면 어떡해. 그럼 큰일 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는 저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징크스나 루틴을 안 들고 살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걸 못 지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야. 찬수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조용히 계속 PR을 하신다. 잘 여러분 들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수치 좋다. 예, 이건 이제 소금이고 이제 간장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네. 야, 근데 이거 누구 추천집으로 오는 거? 그 이번에 강원도 가서 찍은 거 뭐지 거기? 그것도 내가 지금 고른 거고. 그 리액션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진짜. 거긴 안 갈 수가 네. 없겠다. 정말 맛있었어.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씨. 네, 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기는 KB 맛집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미치겠네 진짜. 예전엔 닭갈비 참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 때는 철판 닭갈비가 진짜 그쵸? 많았는데 그게 요즘 다 없어져갖고 다 어디 갔나 몰라. 지금도 춘천 쪽이나 가면 그런 거 많고 체인점 있고. 아 근데 요즘 이게 좀 더 유행하는? 아, 나는 이거를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 이 숯불 갈비를. 야야야. 근데 강아지 데리고 오는 거 너무 좋다. 예. 좋아하실 것 같아 사람들. 주말에 많이들 오세요. 그죠? 이게 개 엄마, 개 아빠도 아빠랑 비슷해서 애들을 산책시켜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 이런 데 오면 개들이 진짜 좋아하잖아. 그치, 여긴 뭐 난리 나죠. 사실 얼음. 아, 예. 네. 얼음은 반말 아니니? 하고, 얼음 좀 주세요를 하려고 해서. 얼음. 예. 예. 끊어버리죠. 좀 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여기 얼음. 진짜. 야, 근데 어쨌건 대단해. 그 얘기를 하다 말았구나. 뮤지컬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걸 해내는 거가 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뮤지컬은 너가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쪽 예술의 완성이잖아. 그치. 음악, 집약체. 편곡, 연기, 춤, 동선.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다 집합체니까. 아, 맛있겠다. 좋다. 아니 약간 이 하나 미사리 이쪽은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냥 설레는 것도 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네,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정신 오다라는 거냐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니 상관없어. 진짜 많이 들었어. 난 짜백이란 이름은 몰랐고. 아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되려 연해지니까. 아, 나도 이거 먹을까? 저도 맥주잔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맥주잔. 예. 진짜. 나 말하면서도 막 심장이 두근근.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얼음 이런 거. 그 정도 아닙니다. 음해 속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괜찮으시네요. 있는데 굳이 또. 근데 짜비기는 문제가 원샷 하고 싶어져. 나는 그렇진 않아. 난 그래. 그래서 이게 문제야. 아. 얼음을 타면. 이거 사실 이게 양이 이렇게 막 많진 않아. 안 많아. 이게 이렇게 하면 두 잔 반? 근데 시원한 걸 쫙 먹고 한 10분 있다가 배에서 뜨끈해지면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걸 아니까 몸에 안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자. 네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뮤지컬 한다고 진짜 왜냐면 또 붓고 살찌고 막 안 좋잖아. 거의 스님처럼 탄산수랑 뭐지? 탄산수에다가 하이볼 많이 해서 먹어. 하이볼에 살 안 찌니까.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 맥주 진짜 오랜만에 마셔. 맥주, 소주, 이 설탕류, 고기도. 고기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 안 먹는 대신 먹을 게 고기밖에 없어. 그럼 힘이 안 나잖아.
아니 괜찮아. 근데 지금 적응이 많이 돼갖고 난 어쨌든 10kg 뺐거든요. 아 진짜 보기 안 좋다. 아이 진짜. 야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요? 예. 이쪽 게 간장이고요. 이 앞쪽 게 소금이거든요. 제가 구분을 좀 해놨어요. 네, 제가 보시고 온 겁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 맛집을 서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그림이 너무 좋다. 저 정말 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사장님 안 계실 때 할게요 리액션. 아니 아까 인사해주신 고대 선배님은 누구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시고요. 아 전 학연 지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절대 우리 고대 선배님 사장님이라고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알고 형 여기 부른 거예요? 그러면? 대단하다. 같은 문과대학이더라고. 어떤 부심이 어마어마하다. 갑자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봐 지금 로고가 빨간색인 거야. 아니 입에 알았어. 넣기 전에 맛있어. 고대라서. 얘는 뭐예요? 아 쌈장인데요. 한번 찍어보세요. 아 쌈장도 찍어 먹는구나. 한번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미역줄기 너무 맛있어. 그냥 네, 먹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지금 드신 게 소금 닭가슴. 야 고대의 맛이네. 맛있다. 되게 연하고 깨끗하고. 내가 알겠잖아. 맛 없긴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맛있을 것 같기도 했지. 하나만 먹어본 거니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워주시는 거죠, 여기는? 평일에는 아. 구워드리는데, 주말에는. 그죠. 저희 지금 막 웨이팅도 걸리고. 네, 방송이랑 똑같아야 돼서. 중간중간 와서 구워주세요. 그렇죠. 아, 중간중간 체크해주시는 거. 네, 체크해주시는 거. 아, 완전히 다 구워주는 시스템은 아니고. 너 K1이라서 해주는 거 아닐까? 이건 형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왔을 땐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 그지? 편하게 방송하시라고. 아, 잘하시는데? 어, 맛있다. 네, 맛있네요.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셔보세요. 난 아직도 그날이 너무 생각나. 옛날에 형이랑 나랑 부산에 행사가 있었어요. 어, 그래? 옛날에 부산 행사가 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온 거야. 형, 지금 비행기 타셔야 된다고.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못 간다고. 비행기를 어떻게 막 수소문을 해갖고 한 자리를 딱 구한 거야. 어. 나 말고 아무도 못하니까 내가 의상 들고 짐 다 들고 혼자서 비행기를 타서 당연히 이코노미석이었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형이 앉아있는 거야. 근데 형이 날 딱 보더니 너 뭐하니? 이래갖고 사정이 있어. 나도 나름 사정이 있고 근데 아니 이걸 타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 아니라니까. 메이크업은 하고 출발했죠. 진짜 구두쇠다. 뭐 하고 있어? 그 비용을 아껴서. 와. 야, 그러면 뮤지컬. 형, 난 생계형 가수니까 아껴야지. 에이, 생.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에이. 물론 자본주의지만 좀 겸손할 줄도 알고. 어디가 지금 겸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생계형 가수. 그렇게 많이 벌면서. 우와, 미치겠네. 야, 생마늘이 너무 맛있다. 너 키스할 일 없으면 생마늘 이렇게 해서. 그냥 깨끗하고 맛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덕도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더덕이 또 술안주가 좋잖아요. 아이, 그럼요. 근데 또 형수가 진짜 술이 쎄. 장타야. 장타죠. 좀비. 분명 이성을 잃었는데 계속 움직여. 아, 난 그래서 어떻게 빨리 취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오래 먹는 걸 좋아하고. 형은 일단 취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걸 좋아하니까. 난 빨리 취하는 게 중요해. 내 옛날에 내 전 매니저한테 그 친구도 진짜 되게 크고 술 좋아하는 친구인데 물어본 적 있어. 넌 술 먹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게 제일 싫어? 어. 라고 물어봤어. 뭐래? 술이 떨어지는 거요라고. 그래서 저건 또 내가 생각 못하고 데리고 와봐. 혼 좀 내주게. 건방지게. 옛날에 우리 저 길구봉구랑 우리 집에서 먹다가 그지? 봉구가 또 카페트에 토해줘가지고 그때 너랑 먹었을 때야. 그랬구나. 아마 주례가요제 때였던 것 같은데. 어. 그날 진짜 웃겼지. 7년 전이다. 오래됐어. 그때 석훈이가 몇 주째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석훈이는 술 안 먹으니까.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들어봐라. 쟤 진짜 열심히 노래하거든? 근데 노래가 진짜 낮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형이. 어, 근데 열창하고 있는데 소리 내보면 되게 낮아. 엄청 막 하고 있는데 되게 낮단 말이야. 근데 내가 무슨 소리 들었냐면
너가 볼 때 나도 그렇잖아. 아, 키 높은 새끼. 무슨 얘기라는 거지?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키 높다고 자랑하는 건 자기 이두박근 크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 자랑을 내가 했어? 형이 했잖아. 아니 형이 했잖아. 아니 형이 했잖아. 이석훈을 우습게 봤지만 내가 볼 땐 네가 그렇다라고. 아 높으면 좋지.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드라이버 멀리 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골프 잘 치나? 아니지. 근데 아니지. 드라이버 멀리 치면 멋있지. 맞아. 근데 장필순이랑 머라이어 캐리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렇지, 누가 더 훌륭한 가수냐? 그렇지, 그렇지, 밥 딜런이랑 스티비 언더랑. 맞아, 맞아, 맞아. 사실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좀 부럽지. 나는 사실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원키로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아, 그러니까 누구나 무기가 있는 건데 나는 그게 무기인 거죠. 근데 무기인데. 아, 그리고 높이만 올라가는 건 의미 없고 얘는 톤이 되게 좋고 노래를 되게 잘하니까 그런 건데. 대단해. 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게 우리 형 위리는 가라오케에 가면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모든 걸 다 불러줘. 그러니까 얘가 누나랑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제가 부를게요 제가 하더니 자기가 다 부르더라고. 아니지 형 내용이 이렇게 됐던 거지. 난 그때 동대문에서 혼자 아이쇼핑을 하고 있었다. 근데 지영이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 진짜라니까. 지영이 전화 와서 형수야 어디야 빨리 와달라고 빨리 와달라고. 난 가야 돼. 왜냐하면 백지영은 10년 전 얘기다. 10년 전 내 1집 앨범에 나를 전혀 모르지만 피처링을 해준 아, 그건 중요하지. 너무 훌륭한 감사한 선배란 말이야. 오래면 가야지. 지영이 내가 형수 형수야 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래가지고 아 예 뭐 선배님이 막 가 있어. 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갑자기 야 하지마 가수가 뭐야 너 왜 네가 그런 걸 막 해 막 하면서 형이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거의 그때 보고 초면인데 처음인데 몇 년 전에 보고 처음인데 그래서 하지마 지영이 내가 해 하지마 해 이걸 내가 듣다가 그럼 누나가 하면 나도 하겠다 제가 할게. 그랬더니 누나가 신나가지고 그때 입술을 주고라는 노래를 너무 멋있게 막 신나게 했었어. 그걸 딱 보고 형이 이건 네가 해야겠다 그래서 노래를 했죠. 결국 난 불렀니 내가? 형은 안 불렀지. 잘했어. 아 천년의 사랑은 남자 약간 옛날 사람의 그 일반인이 못하는 노래인데 그걸 그런 게 부러워. 노래방 갈 때 그건 나 필살기였어. 필살기 아마추어 시절 최강격은 뭔데매. 많은 구종을 던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어 그렇죠. 그냥 직구 커브여도 되고 직구 커브 슬라이더도 돼. 상관없는데 얘는 진짜 커터 싱커 뭐 체인저 뭐 많은데 그게 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아 되게 맛있게 잘. 근데 내가 어느 쪽에서 예를 들어 발라드는 형이 있고 뭐 락으로 생각하면 하현우도 있고 뭐 어흥이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지. 나는 어느 쪽도 사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많다. 그럼 소중해. 이게 많지 않아. 그리고 점점 보컬리스트들이 좀 줄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 잔재주는 많아지는데 좀 아 나도 이런 꼰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다니.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오디션 프로에서 뭘 해보고 심사 비슷한 걸 해보고 하는데 아닌 거 같으면서 유행을 엄청 타서 다 노래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게 되게 사실은 좀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 이거를 모든 노래를 모든 애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스타일이 다 똑같으니까 이게 되게 맞아 맞아 힘들더라고. 야 오늘 먹을 텐데 좀 무거워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용이 이제 지금은 두 가지 갈비 드셨고요. 어? 무거움을 덜어주고 계신다. 이제 고추장 닭갈비 올릴게요. 네. 나 올해 들어 더덕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여기 더덕 맛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되게 깊게 해보고 싶은데 분명한 건 추구하는 도착점이 완벽히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 팔리는 음악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도 달라졌고 내용도 달라졌고 그 대신 다양성은 꽤 많이 생겼지만 그냥 가수 선배니까 이렇게 노래해야지라는 말이 아예 안 먹히는 시대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른 거라서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런 노래 오디션 프로에 나오는 노래를 잘하고 싶은 보컬리스트의 경우에는 우리 말이 씨알이 맥히지만 그럴 수 있지. 노래를 예쁘게 트렌디하게 잘하고 싶은 사람한테 보컬리스트 옛날 선배가 노래는 그렇게 한 것보단 이렇게 해라는 게 그건 사실 약간 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사실 가수의 개념도
옛날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가수가 되려면 알만한 내 노래가 있고 그게 한 곡이든 여러 곡이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완전 그냥 팬덤의 시대가 돼버려서 아 되게 세지. 그러니까 내가 아마추어 때 그 진짜 브라이언 맥나이트 노래를 많이 하면서 형나잇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무대 엄청 많이 서서 노래를 할 때 나의 제일 큰 아쉬움은 내 노래가 없다는 거였거든. 그렇지. 내 노래를 가지고 싶다. 지금은 누군가의 노래를 커버만 잘해서 그게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팬덤이 생기면 커버만 하는 유튜버도 되게 잘 보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랑 좀 개념이 달라져갖고 좀 생각이 많아지겠다. 이번에 어쨌든 앨범을 냈지만 새로운 노래를 나는 왜 내야 하지? 난 내고 싶은 건가? 이미 노래도 많은데 뭘까? 막 이런 생각들을 처음 시작하면 되게 많이 했었거든. 지금 시대는 사실 앨범을 내는 것도 되게 사치지. 그치. 역행한 지금 돈을 막 활활 태우고 있는 상황이거든. 몇 곡든 여섯 곡인데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니까. 뮤직비디오 찍었지. 영상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아이돌처럼 막 팬덤으로 막 몇십만 장씩 팔리고 총알이 들어오면 쏘지. 그렇지. 범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싱어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앨범이 언제 나오는 거야? 6곡짜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앨범 얘기를 막 해봤자 의미 크게 없을 것 같고 요렇게 세워만 놓게요. 아, 뭐 이렇게 홍보를 해. 요 정도는 하게 해줘. 아, 그럼 돈을 내던가. 돈을 내라고? 어. 아니 내가 오늘 다 계산하고 내가 하는 계산하면 게... 되잖아. 아 역시 뮤지컬 30일 해가 이런 씨. 요거 세워 놓을 수 있잖아. 아무 얘기 안 하고 너 여기 통을 빌렸다며 오늘. 요걸 누가 통으로 빌려. 뭐야 얘 누구야? 접니다. 어 멜로망스 민석인 줄 알았네. 형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 민석이도 나 닮았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대. 아 민석이 입장에서는 되게 좋진 않아. 민석이가 한 얘기야 형. 민석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 민석이 잘생겼지. 황찬이 살아있구나. 난 옛날에 내가 팝 R&B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표현해줄 수 있다면 그건 황찬이라고 아, 생각했었거든. 황찬이 인정. 뮤지 인정. 뮤지가 너무 이상한 것만 많이 들었지만 뮤지션으로 인정. 헤이즈 좋다. 선우정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 윤상 제일 중요한 남자. 여섯 곡이네. 아이돌도 아니고 뭘 이렇게까지 했어. 그렇습니다. 아이, 그 안에는 사실 아직 이거 봐야 돼? 이게 앨범이 아니라서 역시 그 뭐야 그냥 견본이 나온 거라. 아유 아유 뭐야 왜 못 볼 걸 본 것처럼. 아 너도 사실 뭐 형이 나랑 같다고 하시면 너도 약간 아이돌이니? 전혀 아니지만 그냥 해외에서 찍었네. 할 수 있는 거랑 작년에 겨울에 가서 이게 형 앨범 만들 시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아, 진짜. 야 이건 팬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고기 맛있게 익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 고기 좀 한번 드셔. 이 새끼들아 좀 먹어버려. 야 근데 진짜 나도 음식하고 고기 구워서 아는데 고기가 말라가면 아, 진짜 마음이 말라가면 아, 상황이 알았어. 그래 얼음통 오케이, 앞에다 놔. 이렇게. 앨범이 나옵니다. 야 빨리 먹어보자. 빨리. 앨범보다 닭갈비가 일단 난 더 중요해. 안 돼. 앨범이 중요해. 닭갈비 맛있고. 빨간 거 난 이게 제일 맛있었네. 난 내 평생 닭갈비 숯불을 먹고 오 쉣 이건 뭐야 한 적이 없거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다 깨끗하고 다 맛있어. 더덕도 너무 좋고 소금 간장 양념 다 깨끗하고 맛있는데 이 집이야말로 닭갈비의 끝이다라는 집이라고 하기엔 하지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집은 없어 지구에? 자기 취향인데 이 정도로 깨끗하게 맛있게 하는 집은 되게 맛있는 집인 것 같아. 난 되게 만족스러워. 다행입니다. 되게 이거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그럼 그냥 오늘 서울에서 좀 벗어나면 이렇게 좋은 퀄리티에 서울보다 좀 더 싸게 더덕이 되게 고맙다. 오랜만에 정화해주는 맛이 있고 더덕 한주. 이건 진짜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닭갈비. 닭발이네. 닭발. 그래서 타이틀은 누가 쓴 거야? 윤상. 곡은 창인이 상영이 형이랑 같이 썼고 가사는 이나 누나한테 맡겼고. 난 원래 그 굉장히 마이너한 곡들을 궁금하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상영이랑 준비하다가 그래도 상영 마이너. 윤상 마이너는 나한테는 어울린다는 건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다가. 내가 내 노래 중에 형 유명한 그래도 알려진 곡 중에 마이너가 많이 없거든? 그러네. 그 중에 대표곡이 이러지마 제발이야. 마이너를 생각하다가 그때 형 혹시 이러지마 제발 뮤직비디오 형 봤어? 못 봤지.
지금 난 아이브 것도 못 봤는데 네 걸 보겠네. 아이, 그거 오래된 거고 형. 그 노래가 유명한 건 뮤직비디오 때문이야. 그러니까 많이 아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속편을 찍었어. 아. 10년 만에 서인국 감독 다시 나와서. 어.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게 리액션 영상이 그 외국인들이 하는 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 진짜? 어, 막 알려진. 그래서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사실 나는 뭔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잘 못하는데 마이너 곡을 해보자 하면서 그러면 뮤직비디오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결정을 했다는 게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앨범이다. 그런 겁니다.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요? 마이너고 요새 진짜 없는 노래. 기대된다. 이사님, 네. 닭발이 쩌네요. 맛있습니까? 네, 쩔어요. 쩔어. 네. 나이스. 저도 닭발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야, 지금 닭발이네. 나 닭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있다. 좋았어. 예술이다. 예스. 다행이다. 진짜 좋은 표정이 나왔다. 나도 방송 많이 봐서. 닭발은 이거 다 먹고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어. 이건 목살입니다. 오, 되게 좋다. 형 나중에 진짜 정 갈 데가 없을 때 야 형이랑 여주 가자 한번 해요. 아마 그러면 다음 생에 만나야 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여주 갈 거니까 비비 바르고 입술 칠하고 와. 진짜. 남자 둘이? 나는 그래도 규현이 거 보면서 생각해. 나는 샵은 안 가야지라고 생각했고 난 샵 안 갔다. 내가 형 비비 발라도 되잖아. 형 왜 안 발라? 야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가끔 막 좀 챙기고 가면 사람들이 막 초심을 잃었다고 뭐라 그래.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되게 신경 쓰네. 아, 또 신경 써. A형이다. 익었죠 사장님? 네 익었습니다. 목살 먹어보자.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르지 말고 그냥 통째로 드셔보세요. 아 목살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야 맛있다. 소개 잘했다 진짜. 고맙다. 그리고 일단 사장님이 선배라서 너무 좋다. 전혀 내가 몰랐던 것들을 형이 마음에 들어해서 그러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닭발도 안 먹어보고 목살도 안 먹어보고 사장님이 고된 줄도 난 몰랐고 일단 올려도 되겠죠? 네. 와. 이렇게 세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팬들도 네가 여기 오는지 잘 모르지 않아? 모르지. 좋아하겠다. 어 그럴 수 있겠다. 생각 안 해봤는데. 막국수랑 된장찌개는 대단히 평범합니다. 근데 나는 닭발 목살 더덕인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고기를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남겠지만. 그래서 면에 싸서 같이 먹어야지. 네, 소주 하나만 넣어주세요. 먹을 텐데. 내가 아, 생각해보니까 거의 막 이것저것 추천을 매니저한테 몇 개를 며칠 동안 계속 보냈는데 생각하다 못 보낸 게 신림동 백순대가 있었는데 거기도 어릴 때 많이 갔다. 어? 어릴 때 많이 갔다고. 25년 넘는 단골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6, 7년 전인가? 25년 단골인데 이모님이 저희 가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유명인이 돼서? 너 그날 메이크업하고 갔지?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본 거야. 다른 손님들이 알아본 거야.